우리 엄마 마음을 타보면 내가 서럽대. 내가 뭐 잘못했는가? 내가 잘못 살았는가? 어? 뭐 이렇게 세상이 나한테 다 이렇게 비속궂듯이 화살인가?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하신대, 지금. 그러면서 엄마 대답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서 엄마가 그냥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어. 어?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고, 우리 엄마가 솔직히 남편 복 없어. 그치? 살아보니까 그러면 알겠어.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나는 내 자식이 그래도 나한테 큰거안 해줘도 그냥 엄마 위해주는 딸처럼 살줄 알았어. 그냥 내 마음 네가 좀 알아줬으면 했는데, 응? 우리 딸이 그냥 날 갖고 치잡듯이 잡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원망을 다 쏟는 건지, 참 세상 야박하다. 엄마 자꾸 마음에서 그래.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남편한테도 무시를 받더니, 어? 내 딸한테도 내가 무시를 받는가? 지금 그래. 우리 따님이 엄마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딸한테 쫓아다니면서 챙겨주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그랬어? 뭐 한다고 했다기보다는 안 말해도 엄마는 하나니까 챙기느라고 캔 거지. 그게 이주니까 그냥 내 생활상이 내였으니까 그냥 한 거지 그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순간에 우리 엄마 마음도 내가 서러운 마음도 알겠는데 우리 따님의 마음을 타잖아? 너무 버거운 엄마였대. 나만 바라보는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는 버거웠대, 마음에. 그리고 엄마가 못한 거, 엄마가 못 누렸던 거, 이거를 갖다가 나를 통해서 엄마가 그거를 하고 싶어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 지금 우리 엄마 딸 마음 알고 싶어서 온거 아니야? 맞지? 우리 딸이 왜 나한테 큰 사건 사고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없어. 근데 뭔가 모르게 자꾸 멀어지는 내 딸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얘가 나한테 이럴까? 얘가 밖에서 뭔 얘기를 들었을까? 혹은 뭐가 내가 모르는 쟤한테 서운한 거를 했을까? 그리고 딸 시집 갔다 했지. 시집 갔는데 저쪽에서 못 만나게 하는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제가 따님의 마음을 대신 타서 읽어보면 그냥 버거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불쌍한 거 알거든? 나를 위해서 산거 알고? 근데 버겁대.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바라볼라 바라보간디. 그니까. 저 때문에 살았지, 내가. 그치. 엄마 입장은 딸 때문에 살았지. 살 수도 없는 나였는데, 그치. 얘를 놔주고만 얘가 어떻게 되나 싶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 위주로 해주려고, 내가 지맘대로 저를 통해서 내 꿈을 걸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지는 세상을 돌려 살았으니까 학교를 모르지만, 나는 딱 살아보니까 지름길이 보이잖아요. 그지. 대학교도, 사람이 지성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지적인 거를 대학에서 일단은 바탕으로 깔아야 되기에 나는 지가 그 구성적에 그 공부에 다른 데를 못 가니까 예, 중국이 그때 좀 부상하고 있었으니까 중국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장면에서 저는 호대를 가겠대요. 호대 컴퓨터 학교를 가겠대. 컴퓨터는 내가 그때 당시 컴퓨터 우리 일반화 되지도 않았어. 학교에서는 겨우 좀 전문가들 좀 배울 정도예요. 앞으로는 내 생각에 컴퓨터가 전부 일상화 될것 같고 안 배워도 될것 같은데 왜 거길 가서 그걸 하겠다고? 그건 그때 당시에 전문인이지 지금은 전문인도 아니고 더 자기가 꿰뚫어서 속까지 공부한다면 모르지만 그 세계에서 이렇게 더 되려면은 그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져 버렸거든. 근데 나는 그래도 지적으로 대학이란 것은 좀 지적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중국어학과를 좀 가서 공부를 하고. 특수하고 아무나 못하는 것들. 그래죠. 대학교로 가려면. 나 근데 그 정도에서 그 나중에 나한테 그 원망소리 한번한 적이 있는데, 엄마 때문에 그 벽이 드시든 중국 돌아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권했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었대, 그게, 과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입장 차이예요. 그냥 엄마 마음을 타보면 난딸 위해서 산 죄밖에 없어. 너를 다 위한 거야.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 딸한테 했던 말들이 따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버거웠던 거야. 왜? 내 삶이고 내 인생인데 우리 엄마는 그에서 그냥 나를 낳아주고 내 부모로서의 그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건데 왜 엄마가 나도 아닌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근데 지가 혼자서 나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있으면서. 나 아니면 살지도 못해. 나 아니면 내가 다 이날이 때까지 진짜 10원 한 장도 지가 밖에서 벌었다고 나를 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딱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한 번인가 두 번 15만 원하고 명절 때 왔다 가면서 15만 원 봉투 10만 원 봉투 한 두 번인가 결혼해가지고 해갖고 남편 돈으로 모르지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하는 인사하는 정도였지 지금 그 뒤로 그러고는 지금 시집가서 애가 큰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그렇게 될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지. 니도 니 자식 낳아, 배 아파 낳아보면 니가 그때는 내 마음을 이해할까 싶었는데 이해 못하네. 딸이. 그러니까 더 서운한 거야 엄마는. 나는 만약 그 애가 지가 스스로를 느끼지 못한다면 난 죽을 때까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받다가 나에 대해서 곡해를 받고 왜곡당하고 있다가 나는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전 살고 있겠구나. 그치. 내가 죽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조차 되놓으니까 죽은 지 몇 개월 돼도 발견도 안 될 테고 그 상황에서 난 죽어 있어도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징그러운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치. 지금 이렇게 오해 쌓인 거에 마음을 타보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제 3자 입장에 무당 입장으로 보자면 서로 양쪽에 한치 양보도 없어. 마음에서 나만 피해자야 다. 나만 너를 위해서 살았고 나도 엄마를 위해서 움직였었고 그래서 서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해해 주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두 분 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래 맞아 내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나를 낳아준 분이니까 그냥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생각하고 지내는 딸이 저도 가서 뭐라고 해주고 싶고 우리 엄마도 그냥 엄마가 아는 그 지식에 엄마가 아는 세상이 단 줄 알고 내 딸한테만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엄마도 잘 100% 다 잘했어요 라는 소리는 안 나와.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왜? 저도 엄마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이야. 그래서 나도 내 자식한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지금. 지금 얘하고 나하고 둘이 살던 세계에서는 그래나저나 찌글찌글해도 다시 금방금방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같이 시장도 가고 같이 그치. 물건 사러 다니고 친구인지 엄마 동생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아니지. 사이에 하나 끼잖아 이물질이. 그 이물질이 가운데 역할을 전혀 하긴커녕 이간질 시켜요. 사이가 몇 살이야? 똑같은 동갑인데 왜냐면 사이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만 이렇게 우리 가정만 중요한 거야. 너, 나, 내 자식 필요 없어. 다 그 외에 부모님이건 뭐건 다 필요 없는 거야. 아니 지그 집에다만 잘해.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준 말고 나머지 것들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솔직히 딸도 잘못이 있는 게 딸이라도 우리 집에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애초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은 아예 지는 지대로 살겠다 하고 나를 포기를 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뭐라 하냐면 마지막 내가 내 그 환갑 생일날 때 그동안에 한 2, 3년 연락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응답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오도 가도 안 하고 나 혼자 명절이고 혼자 앉아갖고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 생일날 나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다가 서로 또 그랬는데 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이제 내 환갑 생일날은 내가 움직이자 싶어서 갔어요. 네. 내가 유기견을 내가 3마리를 봐주고 있는데 얘네들 놓고 갈 수도 없고. 근데 뭐 그 중에 애기가 하나 갔어? 네. 갔어 안 나가. 갑자기 갔대. 갔어. 그 애가 진짜
그냥 그게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차 그냥 차라리 그 애가 진짜 내 인간 새끼였으면 좋겠는 것도 어. 내 새끼였어요 진짜 맞아. 18년간 애도 있다가 어. 마지막에 좀 더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때 조치를 더 좀 머리 용량이 취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 취해져갖고 하루라도 빨리 간 거야 돼가지고 그래서 얘네 셋을 내 차에다가 다 싣고 이부자리고 보면 싣고 혹시 그 집에서 안 재워줄 것 같으면 내 차 안에서 얘하고 겨울이었으니까 그때가 내가 10월 15일이면 초겨울이란 말이에요 갔을 가고 또 지 남편이 그 굉장히 그 싫어하고 말 함부로 하는 놈이고 막 대놓고 막 나한테 그런 놈이기 때문에 가서 얘 딸하고만 잠깐 얘기하고 내가 갖고 간 반찬 전해주기만 하고 얼른 퇴근해서 오기 전에 나오려고 갔는데 그때 둘이 얘기 이렇게 이제 둘이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신랑한테 얘기했나 봐요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고 하면서 추워서 나 방에 개새끼 집에 못 들어가 장모한테 뭐 하는 거야 나 집에는 안 들어갈 테니까 빨리 내보내 그러면서 계속 싸우더라고 나한테 우리 애기가 딱 김치 하나에다가 그래도 미역끼래 갖고 밥 한 끼를 먹었어 얘들하고 그렇게 근데 얘는 내 편 들 수가 없는 건지 얘가 앞서서 나를 갖다가 패대기 치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엄마 딸인 게 창피해야 돼 싫대 엄마 몸에서 태어난 내 생일도 싫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머리 아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자꾸 이제 아 들어오면 되지 왜 밖에 서서 들어와 딱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딱 신발 벗고 막 첫 마디에 딱 들어오는데 뭔데 그리고 들어오더라고 식탁에서 이제 밥 먹고 물 한 잔 먹고 앉아 있는데 장모가 있는데도 뭔데 지 혼자 중국으로 들으라고 하더만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세요? 왜 오셨어요? 아줌마 누군데요? 어머. 아줌마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으로 쏙 들어갔고 이제 얘하고 둘이 안에서 투닥거리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 싫다 내보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는 조금 있으니까 얘네들하고 나하고 친한 것도 맞고 얘가 그랬거든요 간단할 때부터 톡채가지고 얘기를 그랬는데 얘를 다 옷차림서 세우더만 우리 노래방 가자 그래서 얘를 얼러갖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얘가 이제 외할머니 막 하고 나하고 놀라고 하는데 뛰어보려고 데리고 나가면서 신발 신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 나가서 할머니도 가 우리 노래방 가서 놀게 하면서 애기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애기는. 속으로 이제 말도 못하고 가서 꼭 안아줬어요 놀다가 잘 와 그때는 나는 없을 테겠지만 놀다가 와 이따가는 내가 너 못 본다 없다 너는 나는 그리고 이제 놀다가 갔다 와 그러고서 내 보냈는데 조금 있으니까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나가래요 나보러 여기 세례주가 집 침입했다고 신고했다고 엄마 아 그래서 왜 그 취급받고 거기 갔어 아 나 그럴 것까지 할 줄 몰랐지 개씹 나는 진짜 얘가 다음 날이고 내가 이날이니까 항시 우리는 사인날 저녁에 둘이 생일을 셌으니까 근데 내가 한 3년간 그렇게 왔는데 그래도 난 얘한테 가갖고 이제 그래도 그동안 해프라도 풀고 얘기도 내가 가야지만 만나자 말이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놈이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이 나 수갑쳐갖고 끌고 가가지고 새벽 4시에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왜 그랬냐고 그랬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뭘 왜 그래 내 딸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내 딸 집이라는 너 너무 집이라는 거야 신고 들어왔는데 우리 그래서 우리는 자기네 민원을 해결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나를 막 진술 시키려고 하는데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엄마 그냥 솔직히 내가 엄마가 그래 내 자식한테 좀 못살게 굴었다고 쳐 내 딸 입 말대로 그래 네 인생 사는데 내가 너 자주 하려고 했다고 그냥 쳐 예를 들자면 그래도 내가 난 낳아준 부모야 그러면 아무리 지 신랑이 그래도 거기서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이게 정상인 거야 엄마 딱이라도 때려야지 그러니까 너 못 살아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고 나 키웠어 당연하지. 아무리 우리 엄마 잘못했어도 너 내 엄마야 하면서 이거는 둘 다 미친 거야 지금 내가 내 딸을 그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시작은 내 말이 맞을 거야 그 원망이 너무 자기가 부담스러웠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거를 다 읽어줄 수가 없고 근데 엄마는 말로는 너무 선생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넘사벽이었던 거야 넘을 수 없는 자기만의 벽이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어쨌든 시집을 빨리 갔는데 또 남편이라는 작자가 내 엄마를 무시를 하네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를 피한 게
엄마가 싫어서 피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여기에 가면 갈수록 우리 엄마한테 더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그냥 우리 엄마랑 나랑 더 사이가 안 좋고 자꾸 욕을 먹고 내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욕을 먹으니까 그럼 내가 그냥 인연 끊을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자기도 새끼가 있고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엄마로서의 역할을 자기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내 부모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죠? 뿌리 없는 무슨 낙엽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입장도 이해가고 엄마 입장도 이해가는데 도덕성을 따지고 보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자기 낳아준 부모가 아무리 형편없고 나한테 못된 짓을 했더라도 놈이 욕을 하는데 이놈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인사소개하러 나한테 왔었어요. 근데 못마땅해 했지? 왔는데 그때에 아침 밥상에서 한시에 나하고 딸내미는 투닥거리기 잘했으니까 둘이 이제 투닥투닥 했었어.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놈이 인사하러 왔으면 남의 엄마야. 그때 그치. 딱 일어서고 뻘딱 있나더만 내 여자야! 내 여자한테 하지 마세요! 왜 내 여자한테 함부로 하세요! 미친놈이네. 그때 들이받더라니까. 인사소개하러 왔나니. 또라이 아니야? 그러고는 한번 이제 그 이듬해 와갖고 그 이듬해 여름에 상견례를 한 상태에서 상견례 끝나고 이 집 저 집 양가 어디 그 휴가 간다고 가자고 나한테 자꾸 불러 딸이 엄마 한번 있어 나는 결혼식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깨지기 쉽고 안 보는 게 낫고 더 안 좋은 단점 보일 수 있으면 안 된다 안 간다 난 그럼 안 간다 했더니 엄마 괜찮아 우리 뭐 학교에서 이제 한번 갔는데 그때 깨질 뻔한 게 또 생긴 게 얘네 엄마가 지 동서를 근처에 휴가 온 지금 동서를 불러서 지금 동서 부부를 같이 우리 나는 이제 그 사람들 뭐 뒤치다 그 딸내미가 뭐 설거지 해야 되고 그치, 막 하니까 그치. 내가 다 복대기 노릇 하는 거야 이제 그치. 딸내미 세워놓고 전도 붙여내고 뭐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들리기를 봐라 우리 며느리다 우리 이쁘지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지 엄마하고는 틀리지? 딱 들리는 거예요. 엄마하고는 전혀 틀리지? 이래가 하면서. 근데 딸내미는 겁나 이쁘고 복스럽게 생겼고 다 이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이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말을 해야 되겠어. 아니, 내가 이제 그거를 우리 딸내미가 나랑 들었어. 그래갖고는 기분 나쁘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내미는 그래도 내 뿌리를 알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경솔하고 사람들이 예의도 없고 교양이 없고 이렇게 쓰겠냐. 엄마를 내가 지 며느리 될 사람을 내가 낳아준 사람이야. 당연하지. 낳아준 사람을. 그러면은 꼭 나이 먹고 늙었는데. 감사합니다 해야지. 나이 먹고 늙었는데 이쁘긴 뭘 이쁘겠어. 엄마 그니까 봐봐.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래서 똑같은 그때, 거야. 그때 결혼을 파혼을 했는데 파혼하기로 하고 지도 접겠다 했는데 얘가 날마다 이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힘도 못 갈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막 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으로 했어요. 네가 그 길을 걸어보고 아니면 네가 돌아서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막지는 말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이 지경이 돼버린 거야. 이제 우리 딸내미는 그렇게 해서 간데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지금 남편이 계속 엄마 대박 이렇게 하니까 나를 가니까 그걸 따라서 가면서 지는 원래도 애가 지 주장을 잘 못하는 애기예요. 마음을 속으로만 먹지 누구에게 싸움질 한 번도 안 해봤던 애기고 누구하고 뭐 욕심내서 막 그 하지는 못해요. 악착같이를 하나 애기가. 근데 이제 자꾸 그 애가 시키는 거야. 그리고 한 번은 김장 다 먹고 간 놈도 무겁다는 식으로 복도에다 들고 한 개씩만 들어 올리자고 했는데 두 개를 한 번에 들은 거야. 얼마나 무겁게. 그럼 딱 복도에다가 손을 놔버리고 패대기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깨져갖고 이제 김치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도 한마디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우리 엄마 서운한 게 너무 많아. 또 이제 갖고 이제 한 번 또 지그들이 못 오니까 애 때문에 못 온다고 하니까 또 지그 남편이 그런 식으로 싫어하면 지가 같이 지 차 얻어 타고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내가 갖고 갖다 주고 오려고 간다고 한다. 아우 엄마 어떻게 힘든데 오려고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그러니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딱 전화더니 네 접니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마세요. 왜 오신 거 오지 마세요. 여기 저희 집입니다.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딱 기본만 다 패대치고 딱 기본하고 딱 그 하고 갖고 쫓아갔어요. 여기서 울산까지 휴게소 다섯 개를 쉬었다 가야 될 지경인데 한 번도 안 쉬고 밟아서 가고 열받아갖고 백 몇십 킬로 갖고 나 가다 죽더라도 난 이런 뒤에 쌍둥지 게 없다고 내가 그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기가 팔팔했지.
갔는데 문도 안 끌어줘. 그래서 나중에 다 딸내미가 얘기하고 들어와 하면서 다시 말해보라고. 여기가 네 집이요? 나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오지 말란 말이 어디서 나와. 나 내 딸이야. 너 이혼해. 나 그걸 보고 난 너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뭔죄로 너한테 내 새끼 고이 키워서 바치려고 내가 내 딸내미를 30년 동안 키워서 네가 뭔데 단돈 나한테 양말 한 키로도 나한테 준 적 있어 너? 고맙다 말한 적 있어? 딸내미 잘 키워줘서 이렇게 데리고 산단 말 한번 고맙다 말한 적 있느냐고. 개 새끼다고 내가 그래서. 네 부모 불라 내가 그랬어 이제. 그때만 해도 왜 길을 세워야 됩니까 나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근데 그 전에 이놈이 얼마나 범죄 같은 짓을 했냐면 내 몰래 지금 엄마 상겠냐고 둘이 전화번호 교환한 거 있었거든. 그 뒤로 내가 사돈을 잠을 쳐서 없어서 내 딸한테 이거 혹시 만졌냐고 몰라 그래서 삭제했구나. 내 전화번호 그때는 비밀번호도 없는 사돈도 안 그린 때인데 몰래 삭제했더라고. 그래서 그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우리 엄마 전화번호 지은지 아세요 그러길래 듣기 싫어. 거기까지야. 네가 어디서 감히 내 전화기를 만져가지고 소개치를 지워. 네가 그렇게 엄마 그냥 인간 말종이다. 그냥 그래서 지 마누라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얘는. 그니까 마누라만 살살 해갖고 마누라가 옆에 뒤도 못 보게 만들고 마누라만 질량하게 만들고 마누라만 근데 이 바보 같은 얘는 가스레이팅 하는 거네. 지금 이놈 이 바보 같은 얘는 주임을 살펴볼 때면 지 뿌리도 생각도 할 것 없고 그저 저한테 줬고 이게 만족한 거야. 그냥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대로 그냥 조용히 관계 좋은 거야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엄마도 솔직히 버겁고 엄마한테 이렇게 해봤자 좋은 꼴 못 보이고 자기도 그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끄는 것 같고 엄마 이거는요 서로 양보 안 하면 솔직히 이거 없어. 근데 지금은 풀 방법이 없어. 그때가 몇 년 전이고 지금은 내가 이제 그래 인생이란 걸 엄청 많이 내가 이제 느껴지고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가도 지도세는 뭐 갈 것 같고 나 때문에 저놈들 유기견들 저 내가 죽고 나면 이유도 모르고 굶어야 되고 박제 되도록 바짝 말라갖고 죽었을 텐데 막 그 깜깜기처 앞으로는 내가 뭐 그런 애들 있어도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못 주워 보는 거예요 이제. 기껏해 그게 무서운 뭐 불쌍한 놈이서도 있는 애들만 이렇게 해주시고 이 학번에도 또 차도 오늘 또 없어갖고 지금 고생 사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 차가 공업사였는데 그때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동영상 한번 볼라요? 그래서 웃어. 이거 좀 볼라요? 그래서 못 본다. 근데 자기네들 다 봤잖아요 이제 CCTV로. 나는 이쪽 끝에 저쪽 끝에 한 그가 양복 8차선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쪽에서 부딪힌 놈이 저쪽 가서 중앙선 뚫고 저쪽 가서 거기서 부딪혔을 거야. 계속 그러니까 참 천운이다. 그치.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우리 피 하나도 안 났네. 피 하나도 안 부르셨네. 우리 엄마 나를 그러면서 근데 내가 그런 일들이 2월 달에도 한 번 이제 7월 달에 한 번 살짝 그 접촉도 있었고 또 8월 달에 또 생겼는 거야 이게. 크고 작고 이런 일 밖에 나가면 내가 언제나 집에서 나올 때 얘네들 밥을 퍼놓고 혹시라도 내가 안 들어오면 물도 짬뜩 부어놓고 내가 만약에 나갈 때와 똑같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못 들어오면 너희들 이거라도 먹고 있어야 되고 내일이나 모레 배고플 때 할 수 없이라도 먹어야 되고 내 손 아니면 밖으로 잡고 있어야 먹는 애들이야 나한테 어리광부리느라고. 근데 없을 때 안 먹고 버틴기다가 엄마가 끝까지 안 오면 배고프니까 먹겠지 그래도. 내가 오늘 나가면 또 너희들 보러 들어올지 모르겠다마는 그동안 잘 있으라고 나가서 엄마 나가고. 그런 생각 하지 마셔. 그냥 실진데 현실인걸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 마음도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가고 하는데 그냥 따님도 그렇게 이래저래 중간에 연락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트러블 날 것 같으면 그냥 엄마도 그냥 지가 그래 연락 오게끔 기다려줄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사이다는 게 인간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는 다 놨어요 놓고 지가 나한테 노릇 하겠나 말이 잡고 왜냐면 아, 내 인생이 이건가 보구나. 이제는. 이제 엄마 인생 살아, 그냥. 내가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그치. 남편이고 자식이고 맞아. 이렇다는 거구나. 이제 내가 요즘에 느끼면서. 자, 그렇더라도 그 애가 나한테 뭐가 서운했는지 한 번은 듣고 싶고,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은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말했잖아, 제가 대신해서 얘기했잖아. 그거. 그 애한테 이제 중간분 기관으로 통해서 한번 만남을 어디서 주선해주면 좋겠고, 그런 속에서 좀
제3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서로 감정 좀 저기 하면서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는 한 번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는 근데 엄마 그거 엄마가 정말 내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엄마가 정말 죽기 전에 그럴 일이 있으실 거야. 이건 내가 그냥 엄마한테 마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내 딸이 나를 돌아봐 줄 일이 있어. 분명히. 근데 이게 조금 걸려. 한 5년? 그때도 안 하면 그건 짐승이야. 그치. 근데 사람이 그때까지 가서 아는 사람 모르겠어. 그때는 나가 왜냐면 이게 왜 그때 생기냐면 지 자식이 사춘기가 들어가고 자기 말대로 케어가 안 될 때 순간에 나도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까지 나갔냐 그거는 가축까지 내 차 들어댕기고 그러니까 그랬어. 나도 그랬나? 라고 한 번은 돌아볼 일이 있대. 이거 우리 엄마 서러운 거 알아. 죽을 만큼 서럽고 이건 치욕스러운 거야. 놈도 아니고 내 자식한테 이런 취급 받는 것도 그렇고 너네 새끼 옆에 끼고선 그렇게 하면서 그 욕 먹는 엄마도 나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지금으로선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지금은 그놈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맞아. 가스라이팅 그때만 해도 내가 지리지 오지 말라 했을 때 내가 쫓아갔을 때만 해도 그때 딱 얘가 나를 미끄러뜨려갖고 내 냉장고대로 푹 쪄버렸거든 하고 허리가 올려갖고 이제 진짜, 치료받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또 그러면 엄마 안 될 것 같아. 얘가 저 부엌쪽에서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서있다가 또 둘이 이렇게 이제 몸이 붙으니까는 가운데서 딱 서더라고. 나 뒤에다 놓고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응, 이렇게 서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그때만 해도 나 같으면 개씨 새끼 이러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개 싸웠어 진짜. 얘가 나한테만 편하다 싶으니까 나한테만 발악을 하지 아무한테도 그럴 수 있는 저기가 뭐 떼굴고 남자 없이 컸잖아요. 엄마 혼자 그치, 엄마. 약한 엄마만 보고 살았잖아. 이게 세상에 나를 지가 배짱적으로 지금 못 컸어요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놈한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 그래서 내가 한 번씩 계속 아 내가 방법이 없고 얘한테 또 쫓아갔다는 또 치욕스러운 일 또 경찰 또 부르면 안 되고 하니까 가서 하느니 얘네 엄마를 내가 솔직히 흥신소를 찾아가서 찾아갔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해서 될 문제였으면 아니 내 그냥 얘기 말라고 내 얘기만 나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된대. 그러다 딸 죽어 진짜 하지마. 그 나 이 사이자가 그런 거 바라고 했었으면 진작에 했고 딸이 그런 거 바랬으면 엄마한테 눈치 줬어. 안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내 엄마를 내친 거야. 왜? 내가 더 쉬우니까 나를 내친 것 같아. 쉬운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 엄마 그게 차라리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어. 이거 내 말 믿어 엄마. 알아 알아. 내가 가끔 뭔 얘기를 나한테 한 번씩 했냐면 신혼초에 전화로 엄마 나는 이제 내 자신의 인생은 없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할 때 그러니까,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자기 새끼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새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새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 그때도 내가 그놈 이놈 저놈 하면서 전화로 내 얘기를 할 때도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얘네를 놔두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잖아. 그런 말 계셔 가만히. 그리고 하지마.